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아침에 세수도 안 했습니다. 그냥 나와가지고 왜 요거 하나만 걸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. 뭐 당뇨병에 뭐 생강식초를 먹으면 좋으냐, 무슨 병에 무슨 식초를 먹으면 좋으냐,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런 건 병원이나 한의원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지. 이 식품, 이 황세란 유인균은 식품입니다. 이걸 판매하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병이라고 그러면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 안 좋은 거, 뭐 간이 안 좋으면 뭐 거기서 또 병이 나죠. 위가 안 좋으면 또 병이 나고, 뭐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에서 병이 나고, 뭐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에서 병이 나고, 뭐 우리 인체 어느 부분에서 탈이 나면 그걸 우리는 병이라 그럽니다. 자, 그걸 낫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? 그렇죠. 약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약은 여러분이 병이 났었을 때 먹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.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죠. 자, 그러면 그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. 진찰을 받고 진료라고 그럽니까? 그걸 받아야 됩니다. 저는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. 일단은 병원에 관해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이든 진료든 뭐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그 처방대로 또 약을 받습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먹으면 그 부분에 병이 닿는 거죠. 이게 병과 약입니다. 그럼 그거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아니면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, 이제 우리는 식품입니다. 식품, 이거는. 자, 그럼 황세란 유인균은 식품인데 이건 도대체 어디 이제 쓰는 거냐? 그리고 이게 그런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병들 있죠. 그런데 도움이 되느냐?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. 자,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, 뭐 어쩐다, 이런 이야기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근데 이걸 드시게 되면 이제 요게 그 발효,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을 발효하는 종자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드시게 되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속이 편안합니다. 음식을 발효를 해서 먹으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,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죠. 그리고 장이 이제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똥이 쑥 나옵니다. 그래서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똥 잘 나오면 뭐 조금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,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황세란 유인균이 도움이 됩니다. 그 외에 뭐 어떤 특정한 병에 뭐 이게 좋아진다,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 인체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. 밥을 먹습니다. 자, 뭐 삼겹살 구워가지고도 먹고, 된장찌개도 먹고, 김치도 먹고, 나물도 먹고, 뭐 오만대만 걸 막 먹습니다. 자,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100%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? 그걸 100% 다 흡수시킬 수 있습니까? 그게 잘 안 됩니다. 물론 어릴 때는 잘 됐죠. 저도 뭐 20대 때는 삼겹살 기본으로 7인분 먹었습니다. 기본. 예, 그래서 먹는 거는 저도 자신 있는데, 요즘은 2인분 먹으면 딱 좋습니다. 뭐 이제 3인분 하면 조금 배가 부르다, 내지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,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. 그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저는 뭐 뷔페 가면 엄청 좋아했죠. 옛날에 하여 본전 뽑고 나옵니다. 근데 지금은 뷔페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송가는 음식도 별로 없을 뿐더러, 그리고 그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. 자, 이유가 뭘까요?
그렇죠.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. 나이가 드니까 전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밥을 요만큼 먹을 수는 없는 거죠.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먹어야지 다음 끼니 때까지 버티니까. 자, 그러면 어느 정도 먹는데 이걸 내가 좀 잘 먹고 싶다고 해요. 자, 그럼 잘 먹는 거는 뭡니까? 뭐 기름진 음식, 뭐 비싼 음식, 좋은 음식 이거 먹는 게 잘 먹는 게 아닙니다.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면 그게 좋은 음식이고 그걸 잘하는 게 잘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첫째가 저는 발효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발효라는 거는 이제 황세난 유인균 안에 보면 이제 요런 이제 통이 있습니다. 요 안에 저기 가루 이제 미생물 발효품 말 가루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발효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김치를 만들 때 이제 김치 만들 때 양념에다가 이걸 넣고 이러면 이 이제 미생물 발효품 말이 김치를 발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맛도 물론 좋지만 소화 흡수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삼겹살 그 할 때는 이제 그 삼겹살을 요 유인균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아침 되면 뭐 고기 많이 먹고 나면 속이 좀 느끼하잖아요. 그런 게 훨씬 줄어듭니다.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죠. 그런 걸 이 발효 이제 미생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어떻습니까?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기초 양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간장, 된장, 고추장, 소금 뭐 이런 게 이제 기초 양념이죠. 소금도 이 유인균으로 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간장, 된장 만들 때 전부 그게 다 콩이죠. 콩으로 할 때도 이 유인균으로 다 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을 드시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죠. 콩 단백질 자체가 콩 자체가 굉장히 냉한 차가운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소화가 당연히 안 되죠. 근데 콩을 발효를 한 게 있죠. 청국장 같은 거 아니면 된장 같은 거 이건 콩을 발효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된장 묻고 얹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청국장 묻고 소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청국장은 소화 잘 됩니다. 된장 소화 무지 잘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소화 안 되는 콩도 발효를 하면 소화가 잘 된다 그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하루에 밥 세 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. 물론 뭐 두 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? 많은 누구든지 하루에 일단은 먹습니다. 그럼 그 먹는 음식을 우리가 그냥 막 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발효를 해가지고 또 발효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기초 양념들 아까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이제 장아찌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런 음식들이라도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소화가 잘 됩니다. 요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야 뭐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되죠.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밥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발효 음식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하고 그리고 똥도 쑥쑥 잘 나오고 그냥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소화 잘 되고 그럼 잠 당연히 잘 옵니다. 그래서 잠 푹 자고 이러다 보면 뭐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뭐 저 당뇨병이니 뭐 병이니 뭐 병이니 뭐 병이니 뭐 온갖 이런 병들이 좋아지겠죠. 좋아지겠죠. 그걸 직접적으로 낫게 하는 그런 역할은 이 황사란 유인균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그런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몸이 좋아지죠. 근데 그런데 이제 이 유인균이 발효 미생물이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전화할 때 뭐 무슨 식초가 어디에 좋다던데 무슨 식초가 어디 좋다던데 맞느냐고 깜짝 놀랍니다. 저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약이 아닌데 왜 약처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한테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. 저는 병원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그리고 병원 근처에 내가 별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. 뭐 어쩌다가 뭐 치과 같은 데는 한 번씩 이렇게 갈지 몰라도 뭐 다른 병으로 해가지고 제가 병원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.
그래서 모르는 자한테 자꾸 병 이야기를 하고 약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. 자, 그래서 황세란 유인균은 약이 아니다. 음식이다.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소화 잘 되고 똥 잘 차고 편안하다 그러면 이 유인균으로 발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그거 드시면 돼요. 예,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뭘 조금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 종자 발효를 하는 종자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발효를 해야 되죠. 그리고 그걸 드시면 소화 잘 됩니다. 빵구도 뿡뿡 잘 나오고 똥도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잠도 잘 자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 밥을 발효를 해서 먹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하고 똥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잠도 잘 오더라는 겁니다. 속이 편하니까 당연히 잠이 잘 오죠. 예. 그래서 요런 정도 용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매일 똑같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람들이. 그래서 오늘은 유인균은 약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